자, 2020년 9월 29일 한가위 특집, 명절 특집 부모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명절이죠. 정말 명절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온것 같아요. 5일 정도 쉬는데 좀 안타까운 게 명절이 보통 일월화수 이렇게 되는 게 좋은데 이번 명절은 안타깝게도 수목금토일입니다. 아마 토요일날 여러분들 입질이 굉장히 심하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개천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음 주에 또 한글날 있으니까 그거 참고 또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글날이 한글날 금요일이네. 좋네. 네, 그거 하나 바라보시고 명절 즐기시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좀 편하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 자연식 긋지 말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은 시청자 사연입니다. 닉네임 시베리아 불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시베리아 불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내는 고민글이라 쓰는 글이 두서 없을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남에서 생활용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34살 남자입니다. 심각한 고민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보내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상을 매일 보냅니다만 그러다 보면 꼭 빼놓지 않고 소위 진상 손님들이 찾아와서 상대하는 상황이 꼭 발생합니다. 몇 개월 전에 구입한 물건이 얼마 못 쓰고 고장 났으니 교환을 해주든지 반품을 해달라든가 가져온 거 테스트해보고 멀쩡한 거 눈앞에 확인해줘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바꿔달라고 떼를 쓴다든가 눈대중으로 봐도 낡아서 부서진 거 테이프로 막 붙여서 오늘 내일 하는 물건을 가져와서는 여기서 산게 확실하다고 새 제품을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손님 등등. 일일이 글로서서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상품을 사주는 손님들이니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상대하다가 너무 말이 안 통하거나 그러면 저도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꽤나 생기더군요. 좋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나 이런 걸 계속 겪으니 제 자신이 아직 이쪽 어깨랑은 안 맞는가 아니면 아직 철이 덜 들었나 손님은 대하는 요령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 합니다. 하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손님이랑 실랑이가 생기고 그 손님 가시고 나면 마음이 심란합니다. 궁금한 건 앞으로 이 업계에서 계속 종사하기 위해선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취하면 좋을지 좋은 방안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보내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네. 손님들의 어떤 진상 손님, 갑질 같은 거네요. 맞죠? 제가 하나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딱 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시베리아 불곰님, 지금 사연 듣고 계시죠?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진상이라고 얘기하셨던 대부분이 여자분이죠. 지금 진상이라고 나열했던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죠. 네, 그냥 여자일 겁니다, 아마. 무슨 성별을 뭐 이렇게 뭐그뭐 이렇게 뭐 차별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런 일을 해봐서 그래요. 50대 이상 골고루라고요? 아, 근데 여자분들이 좀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발생할 겁니다. 맞죠? 이게 이번에 왔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안올게 아니고 계속 발생할 거예요. 아, 이수목님도 옷 매장하십니까? 여성분, 근데 여자분이 왜 와요? 아, 친구분요? 본인이 아니고. 참, 우리나라 참, 이런 거 보면 참 멀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멀었어. 선진국? 꿈도 꾸지 마라 그래, 진짜. 야, 참. 토악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어떤 진상들 중에 극히 일부라는 거잖아요. 극히 일부라는 거잖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냐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인 마인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무작정 우게 되면 받아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건 근데, 제가 방법론을 하나 제시해 줄수 있어요, 방법론. 이게 근데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확실한 거는요, 진상을 부렸던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또 진상을 부립니다. 배달민족님 뭐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이거는 본인도 아실 거예요, 맞죠? 불금이도 아실 겁니다. 저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처음으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 두 번, 세번 반복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이 진상짓을 안 하는 사람 안 하는데, 저는 안 하거든요. 진상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 이런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잘못된 거는 내가 산 것도, 내가 살면서 잘 파악하지 못한 내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큼 뭐못 쓰는 정도가 아니면 저는 씁니다. 웬만하면 난 솔직히 내돈 주고 물건 사놓고,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건을 사야 돼.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이상하고.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양에 파는 거잖아, 맞죠? 근데 누구는 사는데 아무 탈 없고, 누구는 사는데 맨날 이상하다고 하고, 맞죠? 네, 또 진상을 부려요. 이거는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90% 이상이에요. 진상은 꼭 하던 사람들만 해요. 하는 사람들만 진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도 참도 안 돼가 억울해 따지는 거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건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 진상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 진상을 하는 이유를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과실이 있어도 받아주기. 우리나라의 어떤 서비스 업계가 손님 왕이라는 그 마인드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고객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숙여야 되고, 아니면 뭐 자기들이 쓰는 게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많이 깔려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과실이 있어도 우리가 큰 소리 뻥뻥 치는 이상 너희는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 알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자, 요거 있죠, 요거. 요 사례. 두 번째.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아셔야 될게 이거 있잖아. 이거는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일부러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 범죄예요. 부당이득 아니에요. 기망, 이거 기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남는 물건, 여기 비싼 거 있으면, 어차피 버리긴 아깝고,
물건을 뭐 교환받아서 뭐 돈을 받는다거나 똑같은 거 한다거나 똑같은 물건 봐요. 뭐 중고나라 같은 데 팔겠죠. 이 범죄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범죄입니다, 이거는. 이건 진상의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 낡아가지고 부서진 거, 이거를 교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버려야죠, 맞죠? 자, 낡아서 부서진 거 테이프로 막 붙여서 오늘 내일 하는 물건을 가져와서, 이거는 누가 봐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랑 버려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가지고 왔다. 이걸로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부당이득. 이거 범죄행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범죄가 아니에요? 그냥 범죄 아닙니다. 강력범죄입니다. 이거 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봐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CCTV하고 증거물을 다 남기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 진상, 고객들, 정보나 영상물,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 다 증거, 증거기로 남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이 사람이, 이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할 거예요. 여기만 도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돌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이 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게 돌다 A 가게 했다 안 되면 B 가게 가고 B 가게 안 되면 C 가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 이거 해가지고 돈 얼마씩 이렇게 편취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이거 공갈이에요, 공갈.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장사하는 업체 입장에서 함부로 우리를 뭐 어떻게, 우리도 손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거 알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생각해보세요. 왜 참냐 하면, 신고한 적은 별로 없잖아. 충분히,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실제로. 왜냐, 이 사람들이 이걸 돈을 남겨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이소라고 하면, A 다이소, B 다이소, C 다이소, D 다이소, 다 갑니다. 돌아가면서. 다 우겨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금리. 다른 가게에서 몇 군데 튕겨가지고, 여기 왔는 걸 수도 있어요. 우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남기세요. 전과자일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걸로. 일부러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편취하려고. 그냥 자기들이 정당하게 물건을 샀는데, 솔직히 생각해 영수증도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뭐, 보상이나 하려면 영수증 있어야 되고, 구입 기록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이 들고 오잖아요. 그럼 안 샀다는 거지. 다 남기세요, 다. 그래서 올 때마다 뭐 그런 세세한 기록들이 있죠. 몇 시에 와갔는데 이런 걸로 했다. 그런 거를 문서화 시키거나 영상, CCTV 있으면 CCTV도 다 찍어놓고 그 파일을 다 만들어 파일 복원 다 시켜버리세요. 귀찮아도 해야 돼요, 이거. 가게를 위해서라면 해야 됩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이 좀 사람도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가게가 반품 같은 거 받으려면 두 가지 원칙이 일단 물건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맞죠? 물건이 훼손되면 안 되고 박스 물품 다 가져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품질 보증서, 제품 설명서, 맞죠? 박스 그 풀셋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까지 다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나와 있잖아. 해당 제품이 파손 시 변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파손 시켜놓고 뭐 그 안에 들어간 부속품이나 서명서 이거 다안 가져오고, 그리고 물건 다 오늘 내일 하는 거, 영수증도 없어요. 이걸 바꿔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소비자입니까? 그게 소비자 생각하세요, 여러분? 소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소비자입니까?
그리고 우리 가게를 위해서라도 이런 긴상을 가장한 범죄자들은 소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있잖아요. 좀 진지하게 봐야 돼. 이걸 있잖아요. 범죄입니다. 불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범죄입니다. 범죄. 이거는 진상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 사람들 아예 발도 못 들이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가맹점이 있으면 가맹점들끼리 공유한다거나 해야 돼. 이거를 공론화시켜야 돼. 이거를. 보통 가게라면 참고 살아야지. 우리 서비스업 하니까 당연히 참고 넘어.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 참으면 안 돼. 이런 거 참아도 참을 게 있고 안 참을 게 있는 거지. 이거 참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당할 게 있고 안 당할 게 있지. 만약에 일하시다가 정말 물건이 이상했다거나 뭐 손님이 있고 그 가게 점원의 불신조로 해서 일을 발생 당연히 수그리고 해야죠. 그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 영역에 벗어난 거잖아요. 만약 이거를 막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올 겁니다, 계속. 아, 여기 계속 통하는 거 생각해서 계속 들고 올 거야. 뻔합니다. 수갑 차 입고 만들어야 돼,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현행범 체포로. 그리고 경찰 부르세요. 저렇게 발생하면요. 경찰 불러요. 참지 마시고. 계속 맨날 경찰 불러요.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 불러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경찰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그전에도 이런 행동했고 그때마다 물건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경찰들은 딱 합니다. 선생님, 태그도 없이 이렇게 물건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이거 산거 맞아요? 그리고 CCTV 다 돌려봐요. 면회 배치 맞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면회 배치를 어디서 물건 부입했는지 영수증하고 다 얘기해 봐요. 직원분 CCTV 가지고 있죠? 저희 다 돌려봅니다. 없으면 이거 범죄행위 한 겁니다. 고의로 이렇게 하셨다면 이 범죄입니다. 법의 심판 받으셔야 돼요. 이러면 쫄아서 못할 거야, 아마. 아예 작정, 이런 사람들은 작정하고 해야 돼, 작정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기록을 세세한 것까지 다 남겨야 돼. 다 남겨야 돼요. 이런 분 상습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을 잡아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런 사람 진상화가지고 뻥뻥 소리 내면 원래 물건을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도 가게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저런 사람한테 쩔쩔매는 모습 보이면 점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손님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저런 사람들 정의 구현하는 거 일반 손님들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차라리 자해딱하지. 저런 사람도 언젠가 잡힐 걸 생각하고. 동네에서 얼굴 못 뜨고 다니게 만들어야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진상 고객 이제 대할 때 하신 거는 진상 고객들한테 진심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차단했다고요? 차단한 적 없는데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 진심으로 대하지 마세요. 이게 자꾸 사람으로 대하려고 하니까 본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손님도 못하면 손놈이에요, 손놈. 손놈이에요, 손놈. 손님이 손님다워요, 손님이지. 손님도 자기 역할 못하면 손놈입니다, 손놈. 손놈은 잡아도 돼요. 그 진상 고객 중에 상습범들은 인간이기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진상짓 한다는 자체가 집에서도 자기 역할을 못하거나 남들한테 신소리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요. 저렇게 진상짓 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나는. 막무가내 따지는 사람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여자친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 잡아가지고 들들볶고 하면 별로 약간 좋아했던 마음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딱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나한테도 나중에 저런 걸 가지고 그리고 넘어지겠네. 딱그 느낌 들잖아, 맞죠? 그리고 약간 저렇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우습게 생각하네. 자기도 별로 변변치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하지 마, 진심으로. 그냥 몬스터. 괴물 한 마리 왔구나. 괴물. 네, 괴물. 타노스 한 마리 왔구나. 이렇게. 메두사 한 마리 왔구나. 메두사 한명 왔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진상이 오면 몬스터 한 마리 와. 머릿속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야. 아, 몬스터 한 마리 왔구나. 아, 타노스 두 명하고 메두사 한 마리 왔네. 여자 한 명이면. 예전 편의점 아르바이트할 진상도 있었거든요. 스위치한 진상들. 아, 저글링 한 마리 왔네. 저글링 세 마리. 인간의 탈을 쓴 저글링 세 마리. 말이 안 통하니까 저글링이지. 가족들이 버린 저글링 세 마리 왔구나. 이렇게. 왜 사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사람 같지도 않은데 왜 사람으로 대해줘야 돼요? 손님이 포기한 사람인데 왜 손님으로 대해줘야 돼요? 아, 물론, 기본적인 매너는 갖춰야지. 막 갖춰야 되는데, 굳이 인간으로 그 존엄성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존엄성을 포기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100% 인간처럼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감정이라는 거, 불과 생각해보세요. 감정이라는 거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함부로 써버리면, 쓰고 나면서 충전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불공인도 그렇잖아요. 진상 손님들을 너무 내 감정을 거기 많이 쓰다 보니까, 쓰고 나면 이제 퇴근하고 나면 넋이 나가잖아요. 회복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맞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집에 와도 굉장히 저기압이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왜 그런 것 때내 소중한 감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소중한 멘탈을 스크래치 당해야 돼. 내 멘탈을 소중한 멘탈 보호해야 되잖아, 맞죠?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 어차피 진상 고객 자체가 정상적인 인간이기를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원칙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진상이 오면 뭐 반품하러 왔다 하면 영수증 주셔야 된다고. 영수증 가져오셨냐고. 그리고 언제 사셨는지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언제 우리가 CCTV 돌려볼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리 원칙을 다 정하세요. 진상 고객 왔을 때 대처법을 만드셔야 돼요. 대처법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 오셨냐고. 영수증 가져오셨습니까? 안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언제 오셨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해야 돼. 이런 거 물건 변상받고 하는 것도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이것도 사람이 급하고 귀찮다 보니까 그냥 아예 바꿔드릴게 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 생각해 진상을 왜 진상을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응석 부리면 받아준 사람이 있으니까 응석 부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FM대로 해봐요, FM대로. 원래 FM대로 하면 영수증 가지고 오시고
박스랑 그거 다 가져오셨, 그, 풀 제품하고 다 포장하고 다 가지고 오셨냐고. 가지고 오시지 않으시면 환불 안 됩니다. 매뉴얼도 나왔어요, 매뉴얼대로. 그 대화 안 통하면 경찰 불러요, 그냥. 대화 안 통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님이 무조건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경찰 불러요, 그냥. 경찰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라고 경찰이 있는 거예요.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경찰 부르세요. 그 가게 행패 부린다고 하세요.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정당한 절차 없이 반품하려고 하고 우리 가게에 생패 부린다 하세요. 그럼 그 사람도 끌고 갈 겁니다. 밖으로 맞잖아요. 진상들 자꾸 가게 일단 가게 밖으로 나와야 돼요. 가게 밖으로 보내야 돼. 왜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피해는 안 있잖아요. 중요한 게 경찰이 오면 일단 가게 밖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보내가지고 안에 있으면 그 쇼핑하는 사람들이 괜히 손해를 보잖아요. 신경을 써야 되잖아. 밖으로 보내면 가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뭐 짓거리건 말고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남기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증거기록. 이분이 저번에도 몇번 왔는데 자꾸 반품 조건도 안 되는 거 들고 와가지고 얘네 반품하려고 한다. 제가 저희가 증거까지 다 망가놨다. 하세요. 혹시나 가맹점 같은 거 있으면, 혹시나 가맹점이라면, 여기가 이제, 생활용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경찰 불러요. 불러도 괜찮아요. 그냥 부르세요. 안될것 같아, 불러요. 부른다고 해서 손해 안 발생해요. 보통 사람들이 경찰을 부르면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해 부르는데, 사소한 거라 불러도 괜찮아요. 해결 안 돼, 부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해결 안 되고, 했는다고 해서, 자꾸 놔둘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면 불러요, 여러분. 왜안 부르는 거예요? 맞잖아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불고님이 뭐 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떳떳하게 일했잖아요. 정당한 대로 절차도 따랐잖아. 그러면 경찰한테도 얘기하는 거 와가지고 우리는 물건 제대로 팔았고, 그리고 저분이 뭐 우리 쪽에 반품을 왔다고 하는데 저희는 물건을 판매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영수증 지참하지도 않았고, 몇달 동안 방문한 기록도 없는데 자꾸 밥 겨라라고 합니다. 얘기하세요. 그럼 나중에 경찰한테 CCTV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CCTV 기록을 남겨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CCTV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금님. 그냥 폼으로 달아놓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 있을 때 나중에 중요한 소명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CCTV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폼으로 달아놓는 거 아닙니다. 폼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록을 많이 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록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야 손해를 안 입어요. 억울한 일안 발생 안 해. 요즘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그럴 때마다 이 중요한 어떤 증거 능력을 발휘하는 게 CCTV예요. 인간의 말은 이렇게 못 됩니다. 사람의 말은. 법에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기록이에요, 기록. 증거 능력이 있는 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바뀌고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증거 능력의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왜 보면 그 재판 같은 데 가면 기록으로 서류 같은 거로 자꾸 증거 능력 인정하잖아요, 맞죠? 왜냐면 사람의 말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져요. 전문법칙이란 말이 있거든요, 형소법에. 전문법칙이 뭐냐 하면 타인을 통해 들은 내용, 전문을 얘기하는 그런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아예 증거로 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외적인 조항으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채웠을 때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 전문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그냥 사람의 말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짓거리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손님한테 잘 대해주고 친절히 베풀어내는 거 맞죠? 맞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를 똑바로 했는데 그렇게 욕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런 걸막 이용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 두번 다시 아예 저런 근처까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런 일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하지 마시고, 혹시나 앞으로 이제 얘기하세요. 다른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요. 저런 진상들을 볼 때마다 증거 데이터 다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서 다른 가맹점에도 말씀드리고, 공란시켜버리고. 아무튼, 앞으로는 시달리지 마시고요. 시달리지 마시고, 너무 다 바라주지 마시고요. 바라줄 필요도 없어요, 저런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응당 처분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진상들이 좀 우리 불곰님의 가게에서 활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너무 서비스업 한다고 이런 진상들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자꾸 당하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꾸 받아주니까. 받아줄 건 받아주되, 받아주지 말아야 될 거는 이렇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응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안 설칩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진상의 단계를 넘어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꼭 법의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돼요. 아무튼 불곰님 좀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제 얘기 듣고 좀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고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더 이상 이렇게 진상들한테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